따로 올리면 되죠. 안녕하십니까. 인게임의 미키 꼬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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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참. 또 여자한테 전화가 오네요. 자, 단양의 단 하나의 태양 인사해 주세요. 저요? 저요? 제보미. 어서 또 지 혼자 연구를 하고 있었구나. 어? 자,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단띠야. 네. 사골. 사골. 맨날 똑같은 그렇죠. 거밖에 안 한다. 3년째. 발전이 없다 이런 뜻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게 유튜버 찍더니 이제 맞먹네. 야 인마 이거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자, 오늘의 컨텐츠는 요리 대결입니다. 횟집 사장과 횟집 주방장 간의 대결. 자, 오늘의 메뉴 뭡니까? 빙어 튀김하고 예. 도리뱅뱅을 한번 나는 해볼까. 자, 그러면 우리 단양 박재범은? 소갈이 두 마리. 아, 두 마리? 컷. 야, 요리 대결을 하는데 왜 우리가 뭐 먹는데 또 소갈이 지금 기회 갖고 몇 마리 있지도 않는데 그걸 두 마리를 돈이 몇십만 원인데 너 생각을 하고 하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쏘가리가 지금 없어 몇 마리. 아, 또 여자분한테 전화가 오시네. 자, 그러면 메뉴 뭘로 할 거예요? 송어 비빔. 송어 비빔회. 왜? 예. 오. 하우. 자, 요리 대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와후. 이번엔 잘 잘랐어요? 잘랐는데 예. 냉장고 밑으로 들어간 거 알지? 송호가 예. 나는 이상하게 카메라만 들어오면 희한해지네. 평상시에 잘한다니까. 근데 이게 무슨 데자뷰 현상처럼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네. 일부러 그러는 거 같아 이제는. 아, 그래요? 응. 보이게 혼자 찍지 말고 이쪽으로 말고 카메라 담아야 돼. 이쪽으로 이렇게 엉덩이 빼고 엉덩이, 그렇지 엉덩이 대결인데 어디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번에? 담을 때 이거 너무 많이 담으면 또 안 비벼질 거 아니야. 대결이라니까요. 알았어. 응. 잘해? 전부 다 쓸어가지고. 아.
확실히 사장이라서 또 이게 다른 느낌이. 어이구야. 반죽에 얼음을 넣는 이유는 뭔가요? 더 잘 튀겨져, 바삭바삭하고. 아. 야, 비누 튀김 이거 한 번에 먹어본다. 아니 얼음이 녹으면 이제 농도가 안 맞잖아. 아 녹으면서 얼음이 녹으면서 다시 농도가 이제 그렇지, 틀려지는구나. 그렇지. 물을 조금만 달라고 그랬지. 네가 할 줄 알아? 야 임마 양념 남은 게 아까 조금 달라 그랬더만. 조금 양념 남은 거 씻어 갖고 넣으라는 거지. 아니 한 대접을 갖다가 그냥. 너 이거 나 이거 맛없게 하려고 해놓은 거야? 옆에서 못 살 거네. 자, 자신 있으세요? 아, 뭐 나야 뭐 그냥 대충 해도 맛있죠. 단양 박재범은? 무조건 이기지. 좀 아까 반말했나 근데? 무조건 이기지? 줘. 줘? 줘? 야. 오케이. 찌죠. 야, 계속 밀지 마. 나 변태인지 않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새끼 재미 들려갖고 진짜 확. 따라라. 스탑 더? 아, 됐어. 오케이. 스탑. 스탠바이 스탑. 하지 말란다. 아, 양념 잘 묻은 걸로 먹어. 닭강정 느낌이네. 빙어 강정. 어떻게 보면은 최초로 만든 거 아니야? 빙어 강정? 빙어 강정 있겠지? 찾아보진 않았는데.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아 그래? 예. 이거 형 특허내도 되겠다 진짜 맛있으면. 자 마늘이랑 고추랑 해서 일반 빙어튀김. 똑같이 튀겨서 양념도 비슷하죠? 그럼 다른 맛이 나는데 아예? 와 감히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를 안 먹어본 상태에서 저거 봤을 때는 이게 승이에요 지금. 왜냐면 대충 해도 뭐가 없어서 도리뱅뱅을 뭐 때문에 못해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걸로 간 거죠. 그렇지. 면과 주로 와요.
어, 맛있네. 우부한다 이거죠. 확실히 이거보다 이게 더 맛있지? 이게 더 맛있어. 원래는 모든 게 실수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데 뭐가 약간 지금 안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더 맛있게 돼버렸어요. 아, 또 이거 또 뭐 빙어 튀김 그 전문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괜찮은데. 야래 야래 야래. 그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야래 어? 야래. 잠깐만. 이런 이런 아니에요? 야래 야래 야래가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튀김은 많이 먹어봤는데 확실히 광정이 맛이 다르네. 맛있다. 이게 원래 전분 가루로 튀기면 참 막 한 시간이 지나도 딱딱해. 근데 튀김 가루를 내가 갖다 놨잖아. 형도 한 시간 지나도 딱딱하잖아요. 뭐가? 아니 이게 팔 근육이 흘리지 좀 마. 그리고 놀래기는 나 사장 닮아가지고. 아우 오버하지 마. 뭐 소금 뿌리나 지금 소금? 언어를 잘해요. 근데 비비가 끊어졌네. 좀 더. 고추. 아, 맛있네. 맛있지? 응. 역시 오늘도 소가 한 마리 또 여물을 뚫고 있군. 라이벌 드셔주세요. 아! 오양부. 야. 지금 아사히바치페가 한양시장에 와가지고 오야봉 나오랍니다. 토끼머리 가져온 놈들. 야래 야래 야래. 그래 토끼머리 내려놓고 와서 젖주나 한잔 먹고 가라래. 단티 젖주 한잔 준다래. 야래 야래. 아유 근데 그 창의력을 발휘한 건 아니고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거죠 형이? 아 도리뱅뱅이 좀 작은 게 이렇게 저기 동그란 게 저 네. 후라이팬 비슷한 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아 어, 그게 이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뽑았구나. 그러니까 뽑아, 튀겨갖고 뽑아버리고 그때는 의도치 않았는데 실수에 의해서 빙어 강정이 탄생이 돼버렸어. 아하. 저는 개인적으로 창의성에서 빙어 강정 승. 역시 연예인 생활 오래 갖고 전문가가 틀리긴 해. 틀려. 네. 형의 입장은 어때요? 나는 이 빙어 튀김도 맛있지만 네. 우리 고생하는 이 재범이가 네. 나는 재혁이한테 한 표를 던지고 싶어. 어. 자, 단양 박재범. 네. 제가 한 게 더 맛있습니다. 야. 어? 자, 그러면 야. 요리 대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 단양 회수한데 말을 그냥 하면 안 돼. 요리 대결. 초대 챔피언은 단양 박재범입니다. 박수! 자, 이로 인해서 오늘부로 단양 회수산의 사장은 단양 박재범, 직원은 단양 띠리띠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정신 나간 소리가 나고 있어. 왜? 야래, 야래, 야래.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